한국의 지방자치는 현재 시도를 광역자치단체로, 시군구를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2단계 계층 구조로 운영 중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만 기초자치단체 없는 단층제를 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계층 구조는 언제부터 도입된 걸까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1948년 재헌헌법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을 제정했고 한국전쟁 중인 1952년에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지방의원을 뽑기 시작했죠. 4년 뒤엔 기초단체장도 선거로 선출하게 됐지만 광역단체장은 임명하는 등 반쪽짜리 지방자치였습니다. 최초의 지방분권자치는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출범을 계기로 볼 수 있습니다. 1960년 제3대 지방의회와 제2대 기초자치단체장, 초대 광역단체장을 주민들이 투표로 뽑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봄은 항상 짧았죠. 5.16 군사 쿠데타로 지방자치 제도는 30년 가까이 암흑기에 접어듭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6공화국에 가서야 부활하죠. 그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의 단식투쟁 끝에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1995년 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하는 현재의 지방자치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주에서는 해방 이후 미군정기부터 지방자치의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역량을 자주 통일 독립과 해방을 위해 결집하여 민족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결성된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와 이를 계승한 제주도인민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읍면뿐만 아니라 각 리단위까지 조직돼 제주도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해방 직후 제주사회를 주도한 자치기구였습니다. 4.3이라는 광풍 속에 풀뿌리 자치가 뿌리채 뽑히는 아픔을 겪기도 했죠. 미군정기 자율적인 지방자치와 2공화국 당시 시행된 지방자치는 현재의 지방자치 지와는 크게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기초 지자체의 수는 1960년 1500여 개에서 현재 200여 개로 크게 줄었습니다. 과거엔 시, 읍, 면이 기초 자치단체였지만 지금은 시, 군, 구가 기초단체죠. 때문에 기초단체 평균 인구는 1960년 1500여 명에서 지금은 23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광역화됐습니다. 지방자치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스위스의 사례를 볼까요? 기초 자치단체인 꼬민의 평균 인구는 4천 명 수준입니다. 스위스만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더 적어 2천 명도 채 되지 않고 많다는 일본이나 영국도 10만 명 안팎입니다. OECD 국가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는 9,700명 수준입니다. 자치권이 없는 국내 읍면동 평균 인구 14,000명보다도 더 적은 겁니다. 인구 5,000명 이하의 기초단체 비율을 보면 프랑스 95%, 스위스 90%, 독일도 75%를 차지할 정도죠. 민주주의는 작은 공간에서만 가능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민 입법은 작은 공간에서 실현이 가능하다는 장자크 루소, 마을 공화국이 민주주의 기초라는 토마스 제퍼슨, 국가의 모든 기능은 마을에 있어야 한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작은 단위에서 지방자치를 해야만 주민들이 실제 자치의 효능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읍면동 단위의 기초자치가 가능할까요? 현행 헌법엔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둔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없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읍면동을 기초자치단체로 만들려면 일일이 읍면동에 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중앙정부의 시각과 과거 기초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대안이 될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영훈 제주도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상일까요? 과연 가능할까요?